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손대원입니다. 모든 유전자 이상이 다 밝혀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새로운 유전자 이상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티올로지에 있어서 비유성 신근증은 사르코미오진 이상에 의한 유전적 질환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진단은 형태학적 진단에 의존하여 왔고 이에 덧붙여 혈력학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 더욱더 바람직하기에 심초음파가 진단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비유성 신근증의 한 예로 애쉬를 관찰할 수 있고요. LVOT 옵스트럭션의 원인이 될수 있는 SAM, 그리고 LVOT 옵스트럭션이 있을 시에는 그 정도를 도플러 이코를 이용하여 안정시나 혹은 부하를 준 상태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지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는 컨트라스트 에코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성 신근증을 여러 타입으로 분류하는 일은 비율을 보이는 부위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왔습니다. 심초음파라면 진단이 충분하다는 진단적 용이성과는 달리 비유성 심근증에서 서든 카디악 데스케이 리스크 평가는 아주 오래된 난제였습니다. 한때는 이상 유전자에 대한 평가가 이를 해결하여 주리라는 희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우리의 희망이 한갓 우리의 바램에 불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한때 악성 예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글라이신 글루타민 뮤테이션도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좋은 예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한때 예우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던 발린 메티오닌 뮤테이션에서 나쁜 예우를 보이는 예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고식적인 크라이테리어가 지금까지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 사용되어져 왔고, 최근에야 유로피언 소사이어티에서 스코링 시스템이 제안되었으나 이 시스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성 신근증 환자에서 카디악 MR을 시행하여 보면 다양한 정도의 딜레이드 엔한스먼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퍼지 스파티한 양상에서 패치한 양상 혹은 심한 경우 익센시브 에어리어에서 콩글로머레이티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딜레이드 엔한스먼트를 정략적으로 평가하면 이의 정도는 심근의 파이브로스 스카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여러 연구의 메타 어널리시스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증에서 딜레이드 엔한스먼트의 정도가 환자의 기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생각이 됩니다. 이 딜레이드 엔한스먼트의 정도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스뮤럴하고 익스텐시브한 딜레이드 엔한스먼트가 월 모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사르코미오진 애브놀리티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형태학적으로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질환들을 비후성 심근증으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호칭하시는 것이 불편하실 경우, 형태학적으로 비후성 심근증을 미믹한 질환, Morphologically Mimicking Hypertrophic Cardiomyopathy라고 하시든가, 혹은 HCM 페노카피라고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페브리디즈는 HCM 페노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결핍에 의해 초래되는 질환으로 이 효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fat의 한 종류인 스핑골리피드가 축적되게 됩니다. 한때는 엔도카디알 레이어가 브라이트 에코를 보이는 소견을 바이너리 어피런스라고 하여 카디악 페브리지 진단에 유용한 소견이라고 소개된 적이 있으나 예민하거나 특이적인 소견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디악 MR에서 머슬과 fat 사이에 T1 타임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fat은 머슬에 비하여 짧은 T1 타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카디악 MR로 T1 타임을 구하거나 구한 T1 타임을 파라메트릭 이미징으로 나타낼 경우 fat의 일종인 스핑골리피드가 침착되는 페브리디즈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정상인의 경우 정상 좌심주벽 두께와 정상 T1 타임을 보이고 있고, 이 경우 좌심주벽 두께가 증가된 페브리 환자로 T1 타임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와 같이 페브리 환자이지만 좌심주벽 두께가 정상인 경우에도 T1 매핑상 T1 타임이 감소되어 있어 페브리디즈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에서와 같이 페브리 환자이면서 좌심실 벽두께가 많이 두꺼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T1 타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T1 매핑의 유용성이 확립되기 위해선 T1 타임이 magnetic strength, sequence 혹은 밴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비우성 심근증이 형태학적 진단을 내는 데 반하여 카디악 사르코이도시스는 형태학적으로는 확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카디악 사르코이도시스는 멀티플 패치 인플라메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이에 따른 리조널 월 모션 애브노멜리티가 관찰됐는데 가장 특징적인 리조널 월 모션 애브노멜리티의 위치는 베이저 안테리어 세튬입니다. 물론 언제나 베이저 안테리어 세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플 리조널 월 모션 애브노멜리티 관찰되는데 베이저 안테리어 세튬, 베이저 인프라레터럴 월, 베이저 인프로세튬, 에피컬 세튬, 그리고 여기 스페어링 세그먼트. 이러한 리저널 월 모션 애브노멜리티가 코로네 아트리 테리토리와 잘 부합하지 않는 이를 흔히 리저널 월 모션 애브노멜리티 not matching with 코로네 아트리 테리토리 혹은 리저널 월 모션 애브노멜리티 unusual for 코로네 아트리 테리토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심초음파의 엑스퍼트에게도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 이럴 때 CT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여 정상 코로나 아트리를 관찰하게 될 경우 이러한 리저널 월 모션 애브노멜리티가 넌 이스케믹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CT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게 되시면 코로나 아트리의 이상작용뿐 아니라 메디아스널리 파렌오패스의 유무도 알게 되어 혹시 진단을 위하여 2부 스바이옵시를 고려하게 될 경우 이에 시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적 목적으로의 CT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는 듀얼 옵젝티브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디악 MR 소견도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카디악 MR에서의 딜레이드 인헨스먼트 패턴으로 구분될 수 있는 소견은 비교적 단순하여 서브엔도카디얼 트랜스뮤럴인 경우 이스케믹 원인을 시사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경우는 넌 이스케믹한 경우를 나타내게 되어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구분이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되지만 Non-ischemic한 delayed enhancement가 멀티플 사이트에서 관찰되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 사르코이도시스 이외에는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르코이도시스 환자의 카디악 MR 소견으로 여기 보시면 sub-epicardial delayed enhancement가 관찰되고 remote site의 mid-wall delayed enhancement가 관찰됩니다. 리저널 월 모션 애브노멜리티나 딜레이드 엔하스먼트가 인플라메이션의 결과 엔드 프로덕트를 의미한다면 FDG 패스를 이용하여서는 인플라메이션 자체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FDG 패스의 소견은 진단뿐 아니라 치료의 반응 여부를 평가하는데도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한 리뷰 페이퍼에 제시된 테라피틱 알고리즘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FDG PET 검사를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FDG PET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판별하시는 데 알아두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트레이서 글루코진, 플로로디옥시글루코즈를 이용하게 되는데 정상신근에서 에너지 소스로 패티에시드도 함께 글루코즈가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상신근에서의 글루코즈 업테이크를 서프레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심근 에너지 소스를 글루코즈로부터 패티 애시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인슐린 레벨을 낮추고 프리 패티 애시드 레벨을 높이는 방안으로 하이 패트 밀이나 프롬 패스팅을 이용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상의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18시간 이상의 프롬 패스팅과 헤파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이에 덧붙여 하이 패트 밀도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FDG PET은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심근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글루코즈 업테이크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결과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가 FDG PET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는 비교적 강하진 않지만 멀티플 사이트에 핫 업테이크를 보였던 사르코이도시스 환자였는데 스테로이드 치료 후 결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한 FDG PET 검사에서
예기치 않게 디퓨즈 핫 업테이크를 보였고 스테로이드를 짧은 기간 홀드한 이후 재검사를 시행하였더니 FDG 업테이크가 치료에 의해 적절하게 서프레스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FDG 패스의 양성 소견은 인플라마토리 리전뿐 아니라 이스케믹 리전이나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 마오파스에서 또한 네오플라스틱 리전에서도 핫 업테이크를 보이게 됩니다.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는 심근에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형태학적으로는 심근 두께의 증가 이외에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심근의 그 텍스처에 있어서 그라뉴라 스파클링 패턴을 보이는 소견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시된 적이 있으나 소견 자체가 판단에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고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유익한 소견으로는 심근의 두께가 증가된 환자에서 심전도상 로우볼테이지를 보일 경우로서 로우볼테이지의 소견은 증가된 심근 두께가 비우가 아닌 인필트러티브 프로세스임을 시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인 이미지상 에피컬 스페어링 패턴의 유용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소견은 윗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트레인을 폴라맵으로 나타낼 경우 에이펙스 부위만 스트레인이 유지되고 있는 마치 한가운데 체리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일명 체리 온탑이라고 불리는 소견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소견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으나 회의적인 의견들 역시 존재합니다. 카디악 MR도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때 보이는 카디악 MR 소견은 Diffuse Subendocardial Transmural Patch와 같이 비특이적인 소견들임에도 불구하고 카디악 MR을 시행하게 되는 대부분의 임상 상황들이 이 소견만으로 확진에 이르고자 하는 경우보다는 심근벽의 두께의 증가가 생리적인지 아니면 아밀로이드의 축적과 같이 병적인 경우인지를 판별하여 다음 단계에 좀 더 관여적인 검사를 시행할지를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디악 MR의 소견은 많은 경우 카디악 아밀로이도스 진단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디악 MR의 실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는 카디악 아밀로이도스 환자들 중 드물지 않게 리날 펑션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며 리날 펑션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서 가돌리늄 베이스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사용할 경우 네프로제닉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들 환자에게서는 카디악 MR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도 베타 프로테인에 의한 아밀로이드 질환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진단을 위하여 피츠버그 컴파운드를 이용한 PET 검사가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저희 생각에 이 컴파운드가 프로테인에 스페시픽한 것이 아니라 아밀로이드 스트럭처에 스페시픽하다면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에서도 양성 소견을 보여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PIB 패스를 AL 아밀로이도시스 환자에게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저희의 초기 연구에서 22명의 환자에서 시행했을 때 예민도 87%, 민감도 100%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예민도와 민감도는 best cut of value로 나눠서 경우 얻어진 수치로 실제 임상에서 visual estimation으로 음성, 양성을 판별할 경우 이 아래 부위에서의 오버랩이 심하여 예민도, 민감도가 이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에게 특별히 관심을 끌게 했던 사실은 심초음파도나 카디악 MR 검사 두 검사 모두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양성 소견을 보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좀 더 경험이 쌓여야겠지만 저희의 생각으로는 PI PET 소견이 어느 정도 이들 환자에서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음성 소견의 환자들이 양성 소견의 환자들에 비하여 예후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I PET의 단점은 이용되는 동위요소인 Carbon-11의 Short Half-Life입니다. Carbon-11의 경우 반감기가 20분에 불과하여 사이클로트론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검사실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반감기가 좀 더 긴 Fluorine-18을 이용하는 컴파운드들이 커머셜하게 어베일러블하며 이 중 Fluorobetaben과 Fluorobetapyr 등을 사용하여 보았으나 PIB PET과 성적을 비교했을 정도로 많은 환자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60% 여자 환자로 LV 하이퍼트로피를 추려할 만한 특별한 언더라인 컨디션이 없이 현저한 LV 월 thickness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엔도마이오카디얼 바옵시에서 아밀로이드의 데포지션이 관찰되고
라이체인들에 대한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가 음성인데 반하여 TTR에서 양성을 보이고 있어 ATTR 아미로이도시스로 진단되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에서 ATTR 아미로이도시스를 의심하고 확진되어 엔도마이크로바이올 바이옵시까지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환자에서 DPT 스캔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PIB 패시 AL 아밀로이도시스가 아닌 non-AL 아밀로이도시스에서 어느 정도 진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의 경험이 부족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ATTR 아밀로이도시스의 경우 DPT 스캔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이의 유용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DPT는 기존에 본 스캔에 사용되어 왔던 레디오 파마슈티컬로, DPT 스캔은 이미 본 스캔을 통해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검사법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PET 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본 시킹 에이전트인 Fluorine-18 소듐 플로라이드를 이용한 PET 검사를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진단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얻는 모든 진단적 인포메이션들이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Chest tightness와 syncope를 주소 방문한 67세 여자 환자입니다. 심초음파 소견상 거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Basal anterior septum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더 브라이트하고 아주 자세히 관찰해 보면 Basal anterior septum 중에서도 Basal portion의 wall motion이 tricky한 hypokinesis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심전도 소견을 보면 White QRS와 함께 First degree AV block이 관찰됩니다. 이 first degree AV block이 대부분의 first degree AV block과 마찬가지로 AV 노드에서 conduction delay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wide QRS가 생기는 기전으로 이와 별도로 interventional conduction 이상을 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first degree AV block은 tri-fascicular block의 한 manifestation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특히 이 환자의 경우 홀토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는데 홀토 모니터링이 다시 intermittent complete AV block이 관찰되었고, complete AV block 당시 생길 escape wedding이 YQRS를 보이고 있어 infra His block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심초음파 소견에서 보이는 이 부위에 어떠한 패서로지가 존재하여야 심전도 소견이 설명이 됩니다. 이 환자에서 카디악 MR을 시행하였는데, 카디악 MR상 이곳에 보이는 tinian midwall delayed enhancement는 우리가 패서로지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였던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delayed enhancement로 여러 질환에서 LV와 RV 정션에 존재하는 이러한 delayed enhancement와는 가치가 다른 delayed enhancement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영상 소견뿐 아니라 질환 자체에 대한 지식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환에 대한 지식은 마치 뜀틀을 뛰어넘을 때 스프링보드로 된 도둑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오는 45세 여자 환자로 심근벽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페리카르 이퓨전이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어떠한 검사가 시행되어야 될까요? 이 환자는 DM과 데프넷을 가지고 있던 여자 환자로 앞서 보여드렸던 마이오패스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멜라스의 가능성을 고려해야겠고, 따라서 어떤 이미징도 이 환자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진단을 위해서라면 마이토콘드리얼 DNA 시퀀싱을 리퀘스트했어야 하였을 것입니다. 이 환자와 같이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스를 의심하게 된 환자에서 EKG상 프리익사이테이션이 관찰될 경우, PRK2 뮤테이션이나 LMP2 뮤테이션에 의한 스토리지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겠고, 심장 주변 여러 메이저 오르간과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심장학뿐 아니라 General Internal Medicine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ntegration of Image Finding이나 Depth of Medical Knowledge와 함께 History Taking과 Physical Examination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정시 호흡곤란을 호소한 24세 남자 환자로 심한 좌심실 기능 부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플러 소견에서도 펄수스 얼터넌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Severe LV 디스펑션을 뒷받침하는 소견입니다.
이 환자의 LV 디스펑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자의 나이를 모아 이스케미아의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판막 기능은 정상이었으며 그렇다고 다른 뚜렷한 원인이 생각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직업력을 자세히 물어보면 프로페셔널 바디빌더로 어마어마한 양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인듀스 카디오마요패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30세 여자 환자로 좌심실벽이 두꺼워져 있으며 페리카르디 이퓨전과 함께 에피가 셉툼이 뮤럴 트럼부스가 관찰됩니다. 판막은 트리비얼 AR 이외에 특유 소견이 없었고요. 에피가 포 챔버 뷰에서도 에피가 셉툼의 뮤럴 트럼부스가 관찰됩니다.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와 같은 인필트러티브 디지즈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환자의 EKG에서 로볼 디지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신장이 138cm의 쇼스태츄와 함께 웹넥과 같은 전형적인 터너 신드롬에 보이는 소견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터너 신드롬 환자일까요? 그런데 이 환자는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자이시즘 터너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 가능하긴 하나 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풀 브라운 터너 피처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가 터너라면 인포타일 할 것이 기대되나 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터너의 가능성보다는 누런 신드롬일 가능성을 시사하게 됩니다. 또한 터너 신드롬에서 카디오마요패티가 동반되는 몇몇 보고들이 있으나 흔한 경우가 아닌데 반하여 누난 신드롬에서는 드물지 않게 카디오마요패티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난 신드롬 환자에서 이번에 어떠한 이벤트로 인하여 LV 월 thickness가 증가하고 LV 펑션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 누난 신드롬에서 동반된 카디오마요패티로 단정하여도 될까요? 이는 이번 이벤트가 있기 전 과거 심초음파 소견이 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 환자는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원에 요청하여 심초음파 소견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당시 소견을 보시면 월 thickness가 많이 증가되어 있었으며 이번과 다른 소견은 과거에는 좌심실 기능이 정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서 좌심실 기능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페리카르디 이퓨전과 함께 뮤럴 트럼부스가 형성된 것이 Dilated Hypokinetic Evolution of Hypertrophic Cardiomyopathy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난할까요? 사코메이오진 애브노멜리티에 동반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요패스에서 번아웃 페이즈가 관찰되는 연령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관찰되는 것이 언유주얼하며 특히 글로벌 하이포카이네시스를 보이는 환자에서 에피가 셉툼에 저렇게 큰 뮤럴 트럼부스가 관찰되는 것도 상당히 언유주얼합니다. 퇴원 후 산부인과의 팔로우업 받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환자와 과거의 피임을 위하여 임프라논이라는 탑병 프로제스트론 제제를 시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제스트론의 투여가 LV 펑션과의 관계는 현재로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LV 트롬부스 포메이션과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임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 소견뿐 아니라 히스토리 테이킹이나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